여러분, 오늘부터 밖에 나가서 장을 봐도 된다고 해가지고 옆집 언니랑 내일 김치당국이라 해가지고 지금 야채를 사러 나가려고요. 근데 저 여기 눈 보이시나요? 왼쪽 눈? 요즘 루아가 너무 앉아서 새벽에 계속 깨서 그런지 다리끼가 났어. 리버사이드 사람들 된게 슬슬 나요. 아파트 뒤쪽으로도 된다 하지 않았어? 아니 그런 말은 어디도 없어. 뒤쪽 이런 거 같고 거주지 아, 내 공원. 감자도 맛있겠다. 근데 신기하다 되게. 배추를 사러 왔는데 배추가 없대요. 대만식 아침 식사를 만들어 보려고 해요. 요거로. 이거는 땀삥이라고 해서 그 한국의 부침개 같은 거거든요. 여기다가 뭐 계란이랑 옥수수 그리고 뭐 햄 뭐 아무튼 이런저런 토핑 원하는 거 넣어가지고 같이 부쳐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이거는 제가 안남마트에서 샀고 시티마트에서도 본 것 같아요. 오리지널이랑 어니언만 있어요. 아 맞다, 여기다가 치즈를 넣으셔도 진짜 맛있어요. 이렇게 여기 보면은 파 같은 게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냄새가 진짜 예술입니다. 대박. 소스는 원래 그 대만 특유의 그런 뭐라지? 묵직한 묽은 간장 소스가 있거든요. 그게 없으니까 이게 제일 좋았어요. 굴 소스랑 데리야끼 소스 섞은 거. 아이고. 섞어준 다음에 우짜 짠 완성입니다. 왜 한 달 반만 해줘? 오늘 점심은 분티냉 해먹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짜조도 구워놨고 그리고 껌숭용 고기, 상추랑 오이, 무랑 당근 절인 거, 파 볶은 거, 그리고 능망 이렇게 해가지고 먹을 겁니다. 와 대박이지. 야, 역대급 심마. 역대급 비주얼. 심마 능만 대박. 너무 맛있을 것 같아. 어떡하면 좋아. 아니야 뭔가 몸 됐는. 너무 건강한 한 끼다 진짜. 먹어본 것 중에 제일 맛있는 것 같아 보통. 아, 루아 선크림이라도 발라줄 걸 그랬나?
점심은 요 쌀국수를 먹을 건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추천해드리려고요. 요거는 GS마트에서 산 퍼생면이에요. 요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물에 조금 끓여가지고 사용을 할 거고, 그리고 요거 육수를 내는 가루, 이게 진짜 맛있어요. 여기 저희 이모님도 이거 먹어보시고 너무 맛있다고 하나 사다 달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만드는 법이 되게 간단한데 물에다가 소고기나 닭가슴살 같은 걸 넣고 일단 끓여요. 끓인 다음에 저 가루 넣고 쪽파 넣고 양파 넣고 그러면 끝이에요. 근데 진짜 맛있어요. 그리고 마트에서 요거 소스도 사왔어요. 쌀국수 맛있게 먹으려고 아주 만발의 준비를 다 했습니다. 이렇게 야. 너무 맛있겠지? 진짜 맛있겠다. 야, 쌀국수를 집에서 만들 수가 있는 거야, 진짜? 그러니까 나도 한번 먹어봐야지. 한국에서 항공 택배가 와가지고 언박싱을 해보려고 합니다. 되게 오랜만에 언박싱이네요. 와, 거의 20kg 넘게 왔는데 여기 딱 상자를 여니까 쥐포 냄새랑 고춧가루 냄새가 장난이 아니에요. 와, 이 무거운 거. 이거는 그 메르비에서 산 그다 되게 멀쩡하게 자랐네. 너무나도 사고 싶었던 삼각대입니다. 벨본 삼각대. 베트남에서 사려고 하다가 배송이 막혀가지고 기다리지 못해서 결국 한국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제도판이랑 제도 용품들 이런 것들 구매했어요. 무거웠을 거야. 오징어 발견. 그리고 이게 뭐야? 이거 오징어야? 세상에. 이것도. 이거는 제가 디카에서 영상 찍고 옮길 때 되게 시간이 오래 걸려가지고 요 케이블이 있으면 빠르다고 해가지고 한번 구매를 해봤어요. 여러분, 저희 엄마가 공간을 활용하느라 이 안에다가 엄마 많이 집어넣으셨네? 이런 거 베트남에서 안 팔아? 아니, 한국 가서 산 거지. 여러분, 이제 이렇게 멀리서 주방을 다 잡을 수 있어요. 여기도 이렇게. 이렇게. 화면이 넓게 나와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건 뭐야? 시험 문제를 이렇게 걸어놓는 거. 아, 우리 밥 어디서 먹어? 지금 남편이 자택근무 중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컴퓨터 두 개를 놔두고 여기는 제 거. 제가 여기서 또 작업을 하고 이제 이 제도판까지 집이 아주 꽉 찼습니다. 여러분, 내일이 추석이에요. 그래서 짜자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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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잔. 이렇게 예쁘게 다 잘라놨고, 이제 이거를 여기 꼬치에다가 하나씩 껴가지고 만들어줄게요. 짜잔, 여러분 어때요? 이렇게 예쁘게 완성을 해봤습니다. 이거를 부침가루가 제가 없어가지고 이거를 쌀가루에 묻히고 계란물 입혀서 한번 구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완전 하이텐션 지금. 드디어 완성했습니다. 근데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여러분, 언니가 이렇게 맛있는 간식을 가져다 주었어요. 직접 만든 밀크티래요. 이 타피오카 펄도 직접 만들었대요. 웰컴 딜. 눈물. 나 일부러 이 빨대 있는 거. 아니, 빨대가 없어. 빨대가 큰 게 없어가지고 이런 거 줬더니. 나 진짜 이거 빨아먹다가 이거 뒷골 땡겨가지고 죽는 줄 알았다. 빨리요. 일단 먹어. 내가 이거 빨대 쓰고 씻어서 줄게. 와, 이거 진짜 맛있다. 오늘 저녁은 이렇게 추석 느낌으로다가 먹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전에 먹다 남은 치킨까지 같이 먹어줄게요. 맛있다. 맛있다. 너무 잘 됐는데? 맛있지? 냉구에 앙금도 너무 맛있어. 앙금 그냥 진짜 어떤 거야? 원래 추석 때는 이런 먹는 걸로다가 Lightning stricken cactus and it starts to rain. The smell of steamed asphalt since it novocaine. Nature's brew of all kinds of things. The mountain sung.